네, 매비리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김현준 더 퍼블릭 자산운용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정말 저 오랜만에 저희가 보셨습니다. 네. 우리 저 예전 영상 보신 분들 알겠지만 우리 더 퍼블릭 자산운용이 이 지수를 보고 투자하는 이런 형태의 투자가 아니거든요. 네. 조금 다르죠, 다른 회사랑. 약간.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회사는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회사고요. 장이 오르든 또는 떨어지든 그해 스타 주식 또는 스타 업종 이런 거는 나타나게 마련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꼭 뭐 장이 오를 때 돈을 많이 벌고 떨어지면 잃느냐, 그렇지 않았던 것 같고요. 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지수, 주요 업종 이런 것들이 잘 될까 만될까 이런 것을 맞춰가지고 하지 않고 소비자가 어디에 지갑을 여는지를 봐서 좀 우리가 예측하기 쉬운 분야는 어딜까 검토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높지는 않지만 장세와 크게 상관없이 수익을 내는 회사가 되었던 것 같아요. 올해 또 수익이 좀 잘 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올해는 조금 좋은 편인 것 그래요? 같고요. 작년 연간으로 13% 정도 수익을 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연초 대비해서 한 10% 내외 정도 수익률인 것 같은데 뭐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지수는 뭐 한 자리에서 두 자리 마이너스로 제가 네, 그렇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나름 3개월 만에 괜찮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글로벌 트렌드 이 경제를 강타하고 있는 변수 이런 거 보면 모두가 다 뭐 물가 인상, 금리 인상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대비해서 미리 포트를 좀 바꿔놓으신 게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기존에 담아놨던 포트를 뭐 어떻게 좀 뭐 조정을 했다든지 네. 이런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물가 인상이나 금리 인상 때문에 이 주식을 갖고 있는 거는 아닌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이제 몇 가지 원칙들? 또는 기초로 하는 우리가 무조건 이거는 이렇게 돼야지만 돼 라고 하는 것 중에 쉽게 표현하면 가격 전가력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이제 원재료가 필요하거든요. 그 원재료를 가져다가 가공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원재료 값도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가격 전가력이 없는 회사들은 내 제품 가격은 정해져 있는데 원재료 가격만 오르니까 수익성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가격 전가력이 있는 회사들은 원재료 오른 것을 핑계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그보다 더 올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올리고 나서 원재료 가격은 다시 또 떨어지게 마련이에요. 올랐으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보죠. 코카콜라가 아니면 신라면이 가격을 지금 제가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1,000원 전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거기에서 내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을까? 그거 상상 라면값이 내려왔던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아마 기자님이 그러시는 걸 봤을 때는 뭐 아주 간헐적으로 또는 이벤트성으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얘기는 라면이나 콜라 이런 것들은 상당한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소비자들이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 제품을 선택을 해주니까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 라면 값을 올릴 때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주로 하나요, 그들이? 아, 우리 그냥 원재료 가격 인상? 그렇죠. 네. 우리가 마음대로 올리고 싶어서 니네들이 올려도 따라와 주니까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밀 가격이 많이 올라서 뭐 설탕 가격이 올라서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 나중에 밀이나 설탕 가격은 또 떨어질 텐데 그때 가서 떨어졌으니까 우리 내려드릴게요 이렇게 안 한단 말이죠. 그게 가격 전가력인데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 중에 한 70여 퍼센트를 차지할 이 장기 투자 주식 네. 이런 주식들은 가격 전가력이 있어야만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그런 주식을 원래 갖고 있었지만 인플레 시대가 되니까 이들이 제품 가격을 인상하기 시작하고 다음 사이클에서는 아마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는 그 사이클까지 이 주식은 좋은 흐름을 보일 텐데 저희는 그걸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거예요. 좋으니까 기업이 가치가 훌륭하니까. 그런데 이 주식시장의 이 시선들 그 사이클들은 한 6개월 이하로 짧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갑자기 인플레 때는 이런 주식이야 라고 이제 사람들이 사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저희가 가진 주식들이 물론 꾸준히 보면 이렇게 올라왔겠지만 그런 게 이렇게 선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단식으로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몇 년 작년 말부터 기다가 재작년 말부터 기다가 최근에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니까 또 올라가는 그러니까 저희 거가 막 올라가니까 저희가 지금 성과가 좋은 그래서 이게 특별히 포트폴리오를 바꿨다기보다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 뭐 음식료 브랜드를 가진 서비스 회사 아니면 그건 약간 없는세요? 브랜드를 가진 서비스 회사는 예를 들면 뭐 유튜브가 우리 이제 매부리도 유튜브에 나오잖아요. 네. 구글 얘기를 해볼까요? 구글이 이제
검색하고 Gmail이라는 이메일 서비스로 이제 시작한 회사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 Gmail을 유료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구글 원이라고 결제를 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적정 범위의 사진이나 이메일까지만 저장을 해주고 나머지는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 0원에서 한 2,4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가격이 올라간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격이 올렸다고 해서 아, 나 이제 구글이랑 Gmail 그만 써야 되겠다, 넷플릭스 안 봐야 되겠다 이렇게 선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격 전가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인 거죠. 그들도 이제 핑계 댑니다. 서버 비용이 많이 올라가서요. 서버 비용은 하드웨어죠. 또는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서요. 그것도 그들의 비용이니까 인건비가 너무 올라가서 힘들어요, 가격 올릴게요 라고 하지만 인건비가 떨어지거나 서버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들의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은 별로 없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중후장대형 주식들, 조선주라든지 네.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도 저나 기자님이 그냥 나 배 만들어야지 요새 업황이 좋다니까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네, 그죠. 또는 중국 조선소가 우리 LNG선 그냥 만들어볼까? 이렇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입장벽이 있는 거예요. 그런 주식들은 선가라고 하는 제품 가격을 더 올려갈 수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특별히 변화가 있는 건 아니나 우연히 그쪽으로 좀 시황이 흐르면서 매기가 쏠리는 느낌입니다. 최근에 그 매도하신 종목 중에 성과를 굉장히 많이 내신 종목이 좀 있다고요? 네. 그 저희가 이제 금융투자업자를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주식이 아무리 좋아도 얘기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가지고. 해외 주식도 문제가 생깁니까? 그 기본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 내가 여기 나와서 얘기하는 게 나나 우리 고객한테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대부분 이제 문제가 있군요. 탈법적인 요소, 불법적인 요소를 건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로 제가 안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생각하거나 또는 매도한 것 위주로 좀 힌트를 드려서 얘네들은 이렇게 투자하네, 나도 이렇게 공부해 봐야지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양해를 드리고 네. 저희가 SM 엔터테인먼트를 2020년 부터 샀어요. 그래서 21년에 팔았고요. 한 3배 정도 주가가 올라서 뭐 지금 가지고 있진 않지만 2021년에 좀 포트폴리오를 견인했던 주식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거를 산 것도 그렇고 판 것도 그렇고 핵심적인 요소는 가격이었던 것 같아요. 저평가 됐으니까 사고 고평가 되니까 판다.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전문 투자자처럼 막 엑셀 두드려 가지고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유명 가수들이 몇 팀일까? 한 20여 팀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명 가수라고 하는 거는 오프라인 콘서트를 열었을 때 팬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정도 되면 콘서트가 수십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큰 팬이라고 봐야 돼요. 네. 앨범은 2-3만 원인데 그걸 10장 살 정도의 돈을 내가 한꺼번에 쓴다? 라고 하면 큰 팬이 많은 건데 한 20팀 정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지금 이제 하이브로 이름을 바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몇 팀이 있을까? 한 팀이 있어요. 방탄소년단. 그렇죠. JYP는 몇 팀이 있을까? 한 두 팀 있고요. YG도 한 두 팀 있어요. 근데 시가총액이 그 당시에 보니까 하이브가 가장 높이 형성돼 있고요. 수조 원 단위. 그다음에 YG랑 JYP. 그다음에 밑에 SM이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보면 이 가수를 만들어서 앨범을 팔고 콘서트를 파는 이 비즈니스 모델은 같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떤 가수를 좋아할 때 내가 아, 이 사람 SM 엔터테인먼트니까 좋아해야지, YG 엔터테인먼트니까 안 좋아해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블랙핑크냐 방탄소년단이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회사 이름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대형 기획사들이 비슷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SM 엔터테인먼트가 모객할 수 있는 그런 팀이 20팀이나 되고 그 모객력을 계산해 보면요 그게 방탄소년단이랑 비슷하거나 더 많아요. 그럼 물론 이제 방탄소년단이 더 훌륭한 가수죠. 동방신기나 슈퍼주니어나 뭐 에스파보다 뛰어난 가수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한 팀이 그렇게 내는 거나 20팀이 그렇게 내는 거나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은 같단 말이에요. 근데 같은데 하이브가 방탄소년단으로 벌어들인 돈은 10배의 가치를 쳐주고 SM 엔터테인먼트가 20명으로 각계격파식으로 만들어낸 수익에는 한 배의 가치밖에 안 쳐준다? 이건 좀 이상했던 거죠. 저평가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럼 왜 저평가가 돼 있을까를 알아보니까 뭐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됐던 그 대주주 이슈,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주력 가수였던 이 엑소의 군입대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것들로 얘기를 하기에는
방탄소년단의 10분의 1 가치? 그 다음에 JYP나 YG 엔터테인먼트는 실제로 이 오프라인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만한 팀이 그렇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JYP는 뭐 저기 트와이스 정도? YG 같은 경우에는 블랙핑크 정도? 빅뱅 같은 경우는 거의 해체 수순을 밟고 있어.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SM보다 더 높은 가치를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됐던 거죠. 그렇다면 이게 언제 주가가 오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첫 번째는 그 대주주 이슈가 해결되거나, 두 번째는 엑소가 군대를 갔다 오거나 아니면 군대를 가도 문제가 없겠다라는 판단이 들 때. 근데 실제로 엑소만 군대 간 게 아니에요. 동방신기도 가고 슈퍼주니어도 가고 빅뱅도 갔어요. 근데 이들이 얼마나 똑똑하게 대응을 하느냐 하면 유닛 활동이라는 걸 전 세계적으로 처음 그렇죠. 내면서 여러 번 내보내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다섯 엑소 같은 경우는 다섯 명 하지만 예를 들면 다섯 명 팀이면 다섯 명이 꼭 나와야지만 되거나 군대를 갔을 때 모두 다 2년 동안 쉬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회사 수익성에는 역사적으로 영향이 없었더라고요. 엑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 남은 거죠. 전체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코로나 때문에 콘서트 못 갈 거야. 그 다음에 사드 배치로 인한 한한령 때문에 중국에 매출 못 할 거야.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이슈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언젠간 해결이 된다면 다 같이 주가가 오를 거고 엔터업계가 거기에서 가장 많이 오를 건 SM이다. 왜냐면 거꾸로 형성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주식을 산 거고요. 주식을 팔 때 되니까 코로나인데 콘서트는 못 하는데 앨범이 엄청 팔려요. 실제로 콘서트라는 거는 생각해 보세요. 이 오프라인 공연장 빌려야 되죠. 그 다음에 보디가드들 고용해야 되죠. 티켓 발행해주는 뭐 인터파크라든지 이런 데랑 수익 공유해야 되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 중에 아티스트가 가져가는 비율이 되게 높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콘서트 매출은 상징적이기는 하나 수익성이 좋지 않아요. 지금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디지털 싱글, 유튜브 이런 것들이 수익성이 엄청 좋은 분야인데 코로나 시국에 오히려 콘서트는 없어졌는데 이 회사들이 돈을 정말 많이 벌었어요. 또 하나는 한한령이 끝난 줄 알았는데 한한령이 계속되는 줄 알았는데 중국 팬들이 거기서 방송을 못하고 드라마를 못 찍는다 뿐이지 앨범은 엄청나게 수입해가네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해결되니까 괜찮네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 거고 거기에서 가장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인 게 SM이어서 주식을 팔게 됐는데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게 된 계기는 CJ ENM과 카카오의 인수 제한 때문이었죠. 근데 그러면 그런 걸 미리 알았느냐? 전혀 몰랐어요. 최근에 이런 주주운동 때문에도 더 한 번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이유까지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적당한 주식을 몇 개 가지고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주가가 올라가게 되고요. 근데 그게 모두가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엔터업종을 모든 사람이 좋아합니다. 하이브 여전히 뭐 BTS 잘하고 있고 군대 안 갈 거야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JYP 스트레이 키즈라는 게 또 빌보드 1등 했다 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서 모두가 좋아하는 또 SM 같은 경우는 주주운동까지 일어났으니까 뭔가 지배구조 개선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홀대돼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지금 각광받고 있는 거죠. 이 업종이 이런 각광받을 때 주식을 사는 것은 정말 전문 투자자들만 해야 되는 행동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불확실성에 노출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지금은 엔터 주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 저평가된 업종에서 좋은 종목을 골라서 샀는데 이 업종 자체의 저평가 기간이 너무 막 길게 늘어져가지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너무나 명백하게 저평가된 주식을 샀지만 실패하는 경우 사실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 사례도 조금 하나 소개해 주시면 경험에 나오는 뭐 아주 많은데요. 같아요. 그 제가 이제 최근 한 5년간 두고 봤을 때 가장 크게 실패한 주식이 뭐냐? 그러면 CJCGV일 것 같아요. CJCGV를 산 이유는 저평가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뭐 때문에 저평가됐다고 생각했느냐? 지금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넷플릭스 유튜브 이런 뉴미디어나 OTT와 같은 시대가 너무 빠르게 다가오니까 사람들이 영화관에 굳이 갈 필요가 없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저평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홀대만 받는다고 해서 사게 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면 영화관에 아무도 안 가면 망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로 검증하고 홀대 받는 이유가 사실이 아니거나 나중에 될 수 있겠다라고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봤더니 OTT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어떻게 보면 케이블 TV 거기서도 영화 VOD 구매할 수 있거든요. 네. 그 시기부터 오던 트렌드예요. 근데 그 시기부터 지금까지 또는 넷플릭스가 확대되는 구간 중에 한국
또는 글로벌 영화관 입장객이 줄어든 적이 있냐? 없어요. 지금 줄어든 건 코로나 때문이고요. 제가 산 거는 되게 옛날이에요. 코로나 전인데. 늘어났어요.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영화관 티켓은 어떻게 됐을까?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마 기자님은 기억하시겠지만 저 어릴 때 보면 무슨 통신사 카드만 가져가면 영화관을 몇천 원씩 할인해줘서 반값 막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영화관 티켓이 15,000원이란 말이에요. 한 10년 동안 서너 배 올랐어요. 얼마 전에도 올렸더라고요. 얼마 전에 또 올렸어요. 그다음에 관객도 늘어나고 티켓값도 올랐으니까 매출액이 당연히 커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넷플릭스를 사람들이 많이 본다 해서 나는 미디어에 지출하는 돈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넷플릭스 쓰니까 영화관 안 가야지 라고 하는 수요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데이트할 때 넷플릭스 보는 것보다 영화관이 좋으니까 일 수도 있고요. 또는 어린이들이 무슨 애니메이션이 개봉했는데 여기서 파탄 안 한대 라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제작사들이 생각해보세요. 영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개봉할 뭐 범죄도시 2 네. 뭐 이거 기대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누가 수백억을 들여서 만들었잖아요. 그 만든 사람이 똑같은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넷플릭스에 뿌리게 되면 넷플릭스 가격이 만 원에서 2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화관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몇백 원 단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영화관에 먼저 풀면 15,000원, 10,000원 이렇게 받고 절반을 본인들이 가져가니까 제작사 입장에서 일단은 영화관에 먼저 풀어서 많은 투자 비용을 회수한 이후에 한두 달 후에 넘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영화 좋아하니까 빨리 보고 싶고 또는 뭐 이런 뭐 마블의 뭐 대작이다, 어벤져스다 그러면 스포일러가 나올 수 있으니까 먼저 보고 싶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화관에 꾸준한 수요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넷플릭스 때문에 영화관이 망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편견이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했는데 그 회사가 제가 생각했을 때 실패한 이유는 크게 이제 보면 두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중국하고 터키라는 이제 자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그래서 한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중국, 터키,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러시아도 진출해 있는 것 같고 그 지역들에서 자꾸 문제가 터진 거예요. 시진핑 정부가 야 외국 영화관 산업 좀 성장 못하게 좀 해봐, 자국 영화 많이 틀 수 있는 우리말 잘 듣는 상영관 좀 깔아봐 이런 얘기를 했고요. 터키 같은 경우는 진출을 해놨는데 너무 무리하게 인수를 하다 보니까 영업 이익은 나나 이 영업의 손익에서 이 펀드들한테 기존 주인들한테 물어줘야 되는 금액들이 생기다 보니까 실제로 순이익이 안 나게 되는 그런 국면이 몇 년간 지속된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는 국내에서 돈을 따박따박 벌어도 딴 데로 다 빠져나가는구나.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어쨌든 성장률은 계속 둔화될 거고 사람들의 소비 습관은 한정돼 있는데 OTT라든지 이런 걸 여러 개 구매하게 되면 세네 번 볼 거 두세 번밖에 못 보게 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에 쫓기는 거죠 제가. 그래서 몇 년 후면 혹시 얘네들이 역성장하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 때문에 네. 와 이렇게 해가지고는 투자하기 좀 어렵겠다 라고 해서 주식을 팔았던 그런 기억이 있죠. 좀 손실이 그 당시 좀 있었습니까? 네, 수십 퍼센트 손실이었어요. 큰 손실이었죠. 한 2년 투자했는데 돈 하나도 못 벌었다는 것도 억울한데 저희 회사에서 그렇게 뭐 수십 퍼센트씩 손실 나서 파는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군요. 네. 주택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OK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